그럼 똑똑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와. 나 처음 먹어봐. 나도. 아, 무기예요. 와. 이게 어때? 지현 씨. 나 처음 먹어본다. 나 완전 서울 사람이라. 통통 오동통해가지고 쫀득한 맛있네. 묵 같은 느낌? 식감이 있어. 아, 먹는 맛있다. 재미가 있네. 야. 듣기로는 되게 예. 마시고 잘 먹고 오셨다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저희. 마음이 불편해서 먹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못 먹었어요. 원래 진짜. 거기는 여성분과 함께 가야 되는데 얘들이랑 하니까. 예. 뭔 소리야, 형. 369하고 뭐 끝말잇기 하고. 제일 혼자 신났어요, 제가. 게임할 줄 몰라가지고. 격식 있게 잘 놀다 왔습니다. 잘 즐기고 우아하게. 뒤에 보시면은 미용실이 간판 있잖아요. 저기서 예. 메이크업 받으셨거든요. 아름답겠네.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근처에 있어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거 뭐 TV는 사랑하실 거네. 혜성아! 수호야! 성훈아! 나와라! 와주세요! 마마마마마 괜찮을 것 같은데? 나왔나요? 이 자리에 왔나요? 왔어요, 이 자리에? 그 친구들이 왔나요, 이제? 왔습니다. 어떻게 어디 있어요? 야, 뭐야, 야이씨! 놀래라. 야, 뭐야, 야이씨! 놀래라. 어, 이쁘다! 아, 이뻐! 야, 너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련됐냐? 아, 어머니 어디 밭에서 오셨어요? 야, 옷 비싼 거 입었네. 옷도 여기서 산 거야, 옷도? 영원 스타일. 아니, 이 옷은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옷은 예쁘다, 이 옷. 아니, 예뻐. 새 신부 같아, 새 신부. 영원에서 이제 옛날에 수박 세리할 때 많이 입었다. 나 이 머리들이 왜 이렇게 보여? 아니, 이 옷은 진짜 예쁜데? 약간 스트릿한 감성이 있어. 아, 신났다. 이 머리가 너무 스트릿하잖아. 아니, 죄송한데 혜성이 형 기센 아줌마 같아요. 경북하시는 분보다 경북하시는 분. 아니, 수업 보고 그냥 메마르네. 자, 이제 송은이 걸어봐. 너 이게 알바. 이게 알바. 아니, 이거 혹시 품바 팀이에요? 아, 이분은 어제 뭐 밭에서 밭 일하다가 금방 오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포인트 아니에요? 애교라고. 애교 앞머리를. 애교 한번 부려봐. 엣지, 엣지. 애교 앞머리. 엣지, 엣지. 애교 앞머리. 애교 앞머리. 애교 앞머리. 아니, 왜 이렇게 왜 소하냐? 근데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개인 스케줄에서 볼 수 있나요? 이들은 볼 수 있죠. 이들은 아마 맨날 입고 다닐 거예요. 너는 우리 배고파. 아, 뭐 안 드셨어? 진짜 안 먹었어. 진짜 안 먹었어요. 보자. 제발. 들어갑니다. 제발. 구황장군 아니다. 가자. 시장 대표 먹거리. 그치, 시장에 왔으면 대표 먹거리를 먹어야 돼. 어, 닭강정 있었다. 떡볶이. 떡볶이, 순대, 튀김. 아니,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진짜 커피 마셨다고. 커피는 마셨어. 커피. 우정을 걸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 무슨 밥을 먹어? 카페에서 밥을 먹어요? 샌드위치 같은 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어디 있어? 아,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고고고고고. 시장에 진짜 없는 게 없다. 아, 안쪽에도 많네. 어, 아이고. 뭐? 식당이 있다. 통닭이가. 야, 우리 여기 갈까? 어, 여기 어디죠? 괜찮긴 하네. 식당 맛집? 네, 맛있겠다. 전병이야? 우와. 전병? 자, 여기서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면 됩니다. 어, 다 주세요. 아, 다. 싹 다 주세요. 이거 그냥 지금 먹어도 돼요? 1인분씩 다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인원수대로 부침 이거 주고요. 올챙이 국수를 4개 주세요. 4개 주십시오. 아, 네, 올챙이 국수에 올챙이 들어가요? 올챙이. 아, 옥수수. 옥수수를 이제 올챙이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생김새가 그래 된다고. 자두. 바로 먹어도 되는 거야? 형, 거기 앉을 거죠? 막내들이 물도 안 뜨고 제가 떠야 돼요. 뭐하냐? 물발 구하러 빨리. 그러니까 왜? 막내 뭐하냐? 수호야, 써준대 그냥 앉아. 아, 그래요? 평소에 한 번도 안 하잖아, 이런 거. 아, 알겠습니다. 내가 맨날 하거든요. 고기 구워줘, 물 떠줘, 젓가락 놔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형님? 응? 이거, 이거. 메밀 배추전. 아이. 한번 먹어봐. 어? 아, 맛있다. 먼저 한 입 드세요. 강원 메밀. 와, 이거 꽉 찬 거 봐요. 이거 맛있다. 와. 그 명절 때 엄마랑 고모가 전 부침에 계속 바로 먹잖아요. 그때 그 맛. 난 영월 와서 이걸 처음 먹어봐요. 나 올챙이 국수 너무 궁금해. 나 빨리 먹고 싶어, 올챙이. 올챙이 국수. 깨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고모야 고물 헤엄치다. 아, 진짜요? 뭐야, 이게 면이 올챙이 같네. 같이 먹자, 같이 먹자. 뜨거운 거 올 줄 알고 기대. 우와! 시원한 거네?
와 이거 얼음 들어있고. 와 이 면발. 아 이게 시원한 거였어? 아 이거 면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형? 이게 밀가루죠. 옥수수 바르고요. 옥수수 바르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국수를? 구황장물 끓이죠. 죽을 끓여서 술에다가 내리는 거예요. 아 죽을. 똑똑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 처음 먹어봐. 나도. 아 무기예요. 와. 이게 어때? 지현 씨. 나 처음 먹어본다. 나 완전 서울 사람이라. 통통 오동통해가지고 쫀득한 묵 같은 느낌? 식감이 있어. 아, 먹는 재미가 있네. 더 시켜도 돼요? 저 전병 하나만. 예. 엎진데 적중격이야.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또 맛있는 느낌이야. 이게 겨울에도 파나요, 사장님? 이거? 겨울에는 냉면 같은 여름. 아, 그러니까 딱 지금 먹을 때네. 배추가 맛있다. 듬뿍 해가지고 올치국수를 해서. 이게 이것도 맛있다. 끝에. 이것도 맛. 끝에 이것도 맛있어. 나머지 그 시장 간식들은 포장에 넣어드릴게요. 오. 아니, 또 여기 아메리카노 유명해요. 아메리카노 유명하다고? 시장에? 디카페인. 아 오케이. 가보자고. 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제 청정포라는 곳인데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이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매미 소리야? 야 벌써 매미가 나온 거야? 매미 소리네. 삐요스 삐요스 하잖아. 삐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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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스. 야 근데 진짜 공기 좋고 경치 좋다. 우와 이거 봐봐. 와 하나다. 와 네 저희가 여기가 영월의 대표적인 명소 청령포라는 곳이에요. 청령포. 청령포. 아. 예전에 여기가 단종이 유배가 됐던. 네. 알죠. 관상 보면 그 수양대군 나오잖아. 수양대군. 네. 아,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없군요. 다리나 이런 건너올 수 있는. 유배를 가서 선비들이나 양반들이 책을 쓰거나 시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가수신데 가수들은 네. 글을 어떤 걸로 쓸까요? 가사를 쓰죠. 그래서 저희가 게임 하나 준비했어요. 오 뭐야? 작사 진짜 못하는데. 특히 이제 지현 씨 같은 경우 이제 또 작사를. 아 네네네. 어땠어요? 에? 작사 해보니까. 재밌어요. 네 그게 그리고 결과물로 나왔을 때 되게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냥 작사만 하면 돼요? 조선시대 때 유배에 오면 또 선배들이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템 하나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수염 하나씩 해서. 아니 나는 평소에 수염 한번 길러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서. 난 긴 거, 나 이 긴 거. 우와 이거 성도 형 해주시면 안 돼요? 응? 그래 알겠어. 진우형 씨 약간 프리디 머큐리 같은 느낌이었어. 맞다 퀸. 저는 그냥 포청청 같은데요. 와! 개그 맞아. 콘서트 달인 옆에 계시는 그분 닮았어요. 수제자. 예. 저만 찍으면. 이거요? 우와! 우와! 오, 멋있다. 진짜 이렇게 좋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 말 안 통하는 아저씨 같아요. 뭐야, 미국에 말 안 통하는 거니까. 미국 건데요? 성훈이 형 약간 찰리 채플린 같은. 너 왜 약간 그 우리나라 경찰 말고 외국 경찰 같아. 수사력 없는 그 탐정팀 같아.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전 이렇게 쓸 건데요. 시조처럼.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야. 뭐래? 아 제목 기가 막히다.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신곡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노래 하나 만들어 볼래 진짜? 뮤직뱅크에서 부를 자신 있으신가요? 저 5분 지났습니다. 네. 와 이거 하나도 못. 아 이거 너무 가사가 좀 선정적인데. 성훈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성훈이는 아직 애기야. 정신 차려. 아 이거 가사 괜찮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오는 거야, 바르고. 어허! 어느 안전이라고. 가볍다, 진짜 가벼워, 진짜.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몰아쳐주시기 바랍니다. 표절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 표절. 진짜 느낌 없다, 표절 하면은. 저는 뭘 적은지 모르겠어요. 상도 형, 읽지 마! 벌써 지금 삐지잖아. 자, 가사가 아니라 비난 성명. 왜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냥 사비가 중독성이 있어야 돼. 제목부터 기분 나빠요. 일단 한번 볼게요. 태성 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청령포에서 보내는 편지 제목입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 내리쬐는 청령포는 사람 발길 닮아 오늘도 나를 반겨주네. 소나무 사이마다 날개짓 하는 저 새들은 무엇을 싣고 날개짓 하는가. 새를 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다 내가 품고 있던 사랑의 씨앗을 건네본다. 내 마음 꼭 안고 소에게 전해달라고.
풀벌레 소리마저 수호 닮아 오늘도 나는 널 그리워한다. 그 이름 채수. 저 벌레예요? 수호 풀벌레야. 야, 얘에 대한 내용을 써줘야지. 그래, 수호가 풀벌레처럼 귀엽잖아. 풀벌레 귀여워요? 버러지라는 건가요? 충인가요, 충? 근데 아 근데 가사말은 되게 이쁘게 쓴다. 가사말이 좋아, 시 같아. 아, 시 같아, 진짜. 자, 진욱이. 아, 이거는 19금이에요. 제목, 안경제비. 나의 안경 하나로 인생이 피었지. 사람들은 나를 제비라 부르지. 와. 제비? 아니 아니, 안경제비. 나는 오늘도 비를 부르는 제비. 그녀를 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나의 울타리에 가족을 지키는 너만의 안경제비. 야, 아니 뭔데 말이야? 이거 이상한 뭐 이상한 거. 중간에 너무 좀 이렇게 좀 멜랑콜리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녀를 뭐 한다고요? 그녀를 어디서 틀어야 되나요? 이거요? 네. 행사장에서요. 행사장에서 그녀를 편집이야. 아 이제 모기가 와 모기가 머리 안에 들어와 무릎부터. 뭐 정성은 오케이. 봐봐, 아니 마지막에 잘 감싸줬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나의 울타리에 가족을 지키는 너만의 안경제비. 아니 가족이 있는데 바람을 핀다는 내용이잖아요. 어디로 가? 제목 먹개비.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내 인생은 깨비 깨비 먹개비 인생. 당신의 사랑을 먹고 살지요. 아침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눈을 뜨면 당신이 떠오르고 아침에. 저녁에는 떠오르는 달같이 보고 싶어 안 달라요. 나는 언제나 배부르고 싶은 당신만의 먹개비. 날 배고프게 하지 말아요. 잘 썼다. 박수. 잘 썼다. 이거는 완전 장르가 트로트. 언어유희 좋았다. 댄스 세미 트로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트로트네. 정성이 아주 잘 보여요. 이거는 곡으로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현이 형 신곡을 리메이크해서 해봤고요. 나온 지 2주도 안 됐는데 리메이크했다고? 노래 뜨지도 않았는데. 너무 괴사요. 그대가 웃으면 얄미워라는 제목의 노래. 아, 꺾어서? 그대가 웃고 있으면 오, 좋아. 난 헛웃음이 나와. 뭐야?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대가 날 놀릴 때면 너무너무 얄미워. 오, 나한테 하는 거 같은데? 상상도 하기 싫어. 오. 그대의 그 표정을. 이거는 그냥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그거 아니에요? 얄미운 그 표정을 너무너무 싫어. 짜증나. 그대가 웃고 있으면. 이건 표절이에요, 표절. 그러니까 성원이가 평소에 지현이 형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거네. 그 와중에 상도도 싫다고. 상도의 그 상도가 내야? 아니요. 어때요, 지현 씨? 기분 나빠요. 저도 상도 형 노래 가지고 했는데. 아, 잠깐 혹시 이거 보시면 상도 씨 삐질 수 있는 건가요? 좀 많이. 길을 막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예술로 봐주셔야지 이거를. 아, 근데 제목을 보자마자 지금 눈빛이 바뀌었어요, 상도 형이. 아니 괜찮아요. 빨리 봐봐. 뭐길래 그래?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봐봐. 제목 꼰대. 야, 100점이다. 나는야 이 시대의 꼰대. 나는야 탑세븐의 꼰대. 집에서도 꼰대, 밖에서도 꼰대, 상도 꼰대 매니아. 답답해. 정말 깝깝해. 말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상도는 꽁꽁꽁 꼰대 매니아. 와, 좋다. 왜 그래? 아니, 예술. 꼰대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야 이 시대의 꼰대. 와, 진짜 모기가 머리 안에 들어가 무릎다니까. 이거 진짜로. 나 지금 코가 간지러워. 아닙니다. 근데 진짜 가끔 이게 얘기가 안 통해서 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화에 참여를 못 하겠어요, 애들. 봐봐, 분위기 흐리는 것 봐요. 나는야 이 시대의 꼰대. 나는야 탑세븐의 꼰대. 그만하라. 답답해. 말이 안 통해요. 박수. 상도는 꼬꼬꼬 꼰대 매냐. 좋습니다. 아, 저는 혜성이의 평소 목소리가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 와중에 또 세로로 글을 썼어. 네. 이렇게 세로로 너무 꼰대처럼 썼어요. 다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제목 국밥. 예? 매일매일 그대가 울부짖는 소리. 국밥. 오래오래 그대에게 듣고 싶은 소리. 국밥. 당신들의 인생들이 녹아있는 소리. 국밥처럼 따뜻한 그대만의 소리.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데워줄 그대만이 들려주는 우리들의 소리. 이렇게. 그 단짠으로 해가지고 멜로디 넣어가지고
국밥 한번 가요. 인생은 국밥 국밥. 야. 서로 정성 있게 써주신 곡을 아 이거 가사 괜찮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 가지고 일어나시고 아니면 그대로 일어나서. 근데 저는 이게 이미 있는 노래입니다. 제 겁니다. 여기다 사인 한 장 사인 하나 주라. 진짜 잘 썼다. 전화 형님 보관할게. 사인 하나 줘. 네. 진짜 잘 썼어. 보고 싶어. 자 아, 마음에 드시면은 들고 일어나시고. 잘 썼다 이거는. 근데 솔직히 잘 썼다. 잘 썼죠. 어 잘 썼어. 재수. 네 형님.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말고 빨리 뒤로 갔다 와봐 다시. 예. 그럴까요?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살펴. 네, 확실해요, 형님. 어, 그래? 확실한 오케이. 나는야 이 시대의 꼰대.